지금 어디가 아프시죠? 지금 목 쪽이 좀 아파요. 목 아프신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6개월 정도 되셨고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앉아서 일하고 할 때 예? 등 쪽이 좀 욱신거리는 느낌이에요. 등 쪽이 욱신거리세요? 한번 확인 좀 할 거예요. 그대로 고개 한번 숙여 보시겠어요? 지금 통증 있으신가요? 왼쪽 위로요? 네. 뒤로 한번 젖혀 보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테스트 해볼 거거든요. 팔을 앞으로 뻗어 보시겠어요? 숙여 보시죠. 이때 괜찮으세요? 확실히 지금 팔을 들고 계실 때 동작이 더 잘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우리 어깨가 앞쪽이 많이 구부정해서 이렇게 말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뭐 사무업을 주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 힘을 많이 주시면서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있으시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대부분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서 흔히 말하는 거북목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뒤쪽에 이제 근육들이 자꾸 버틸라고 항상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쪽 가슴과 어깨가 펴져야지 우리가 자세가 점점점 올라와지거든요. 이러면 고개가 똑바로 서져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셔야지 여기에 힘이 빠지면서 통증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혹시 팔저림도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알겠습니다. 누워보시겠어요?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으시죠? 네. 이게 어디까지 있으시냐 보면은 딱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많이 이렇게 굽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는 여기 등 아래쪽부터 해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시원한데요? 아프진 않으시고 시원하세요? 그쪽이 아픈 것 같아요. 어깨 뒤쪽이 아프신 이유는 평소에 팔을 많이 들고 계셔서 그래요. 핸드폰을 많이 한다던가 컴퓨터를 많이 할 때 주로 발생을 하고요. 네.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근육들이 많이 굳어서 팔 저림을 호소하기도 하세요. 아프진 않으신 거예요? 팔 뒤쪽이 땡기세요. 이쪽은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아픈 것보다. 평소에 이쪽에 근육이 항상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있고 항상 그냥 누워있을 때 뺀 이후에는 항상 여기가 힘이 들어가 있으신 상태인 거예요.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요 뒷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아픔, 고통을 호소하시거든요. 여기가 과하게 굳어 있으시면은 평소에 두통까지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세가 점점 펴짐과 동시에 완화가 되실 거예요. 평소에 자세랑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가 이제 몸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운동까지 같이 겸행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신 거죠.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평소 운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자세가 펼칠 수 있는 등 운동이라던가 팔 뒤쪽의 운동들을 자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네. 허리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숨 크게 마시고 후. 다시 숨 크게 후. 목에 있는 근육이 과하게 긴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두통까지 발생을 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만성 두통이 목에서 오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풀리면 두통도 좀 가시고 심하신 분들은 눈까지도 뻑뻑하다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누를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서 하실 때는 많이 좋은 반응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피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원해요. 지금 목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신경이 눌려 있거나 근육들이 굳어 있는 거를 차츰차츰 늘려가는 거예요. 와, 와, 너무 시원한데요? 고개 한번 쭉 누워주시고요. 목이 아프진 않으신가요?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좀 늘려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허리를 고정하고 어깨를 늘려 나갈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가 늘어나면서 점점점 이게 앞으로 말렸던 어깨가 펴질 겁니다. 시원한데요. 다시 한번 더 쳐다보면서 같이. 아, 아파요. 다시 한번 더. 어깨를 펴면서 이제 등을 늘려 나갈 거거든요. 숨 크게 마셔 보시겠어요? 지금 하는 거는 어깨 쪽에 염증을 빼드리는 겁니다. 염증이 있을 때 어깨에요? 예. 염증이 없는 부위는 충격할 때 통증이 심하진 않으시고요.